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이 가벼워지십니까? 아니면 근심 걱정으로 몸과 마음이 천근만근 되어가나요? 걱정하면 또 파파홍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걱정을 달고 살았거든요. 걱정을 사서 한다고 하잖아요. 아예 그게 저였다니까요. 아내는 저의 그 밑도 끝도 없는 그 걱정이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좋게 해석해 주었고,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았지만 이 끝도 없이 샘솟는 걱정을 달고 사는 게 인생에 좋을 리 없습니다. 매사가 불안하면 사는 게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이 들어서는 반드시 버려야 행복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으시다면 이번 영상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Like a bell cut. 나이 들어서는 반드시 버려야 행복해지는 것들. 첫 번째, 나이 걱정. 나이가 들면 우리 사회에서는 퇴물로 취급하는 것 같아 서럽습니다. 에이, 이거 서럽죠.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나이라는 잣대 하나로 사회에서 퇴출시켜버리려고 하니까 서럽고, 그래서 한 해 한 해마다 나이 걱정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일 먼저 나이 들었다고 퇴물로 취급하는 것이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도전이 필요할 때,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할 때, 또 뭔가를 새로 배워야 할 때, 에휴, 이 나이에 저걸 시작해서 어디다 써먹니? 야야야, 됐어 됐어. 그냥 편하게 살아라. 어? 야, 편하게 살자. 아니, 이러면서 돌아서버리는 게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잖아요. 한 살 한 살 나이 들어가는 걱정은 싹 날려버리고, 아니, 나이 자체를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누굴 만나서라도 상대방의 나이는 묻지도 말자고요. 나이로 사람 구분하고 위아래 정하고, 어? 이러는 행동과 고정관념이 더욱더 우리를 나이 걱정하게 만든다니까요. 나이 모르고 언제나 청춘으로 살아가십시다. 어? 도전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자고요. 나이 들어서는 반드시 버려야 행복해지는 것들. 두 번째, 과거에 대한 후회. 시간 이야기라는 간명하고도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멋진 말이 있습니다. 세월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얇게 해주고 경험을 지혜로 바꿔주는 마법을 지녔죠. 하지만 이 세월의 마법이 전혀 힘을 못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갇혀 지내시는 분들입니다. 과거의 실수, 실패, 상처, 배신 등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을 받습니다. 말만 하면 수도 없이 반복했던 그 지난 이야기뿐들이라 다른 사람이 말을 걸기도 쉽지 않고 결국 옆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게 아름답고 뭐 우스운 얘기도 아니고 슬프고 아프고 뭐 그런 얘기인데 그걸 매번 할 때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봐요. 자식도 옆에 안 남아있지. 너무도 뻔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되뇌이고 갇혀 살아봐야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일을 대할 때 쿨해져라, 쿨하게 대하라,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에이, 지난 거는 그냥 다 훌훌 떠나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아픈 과거 들쳐서 상처를 다시 휘젓는 일도 하지 마시자고요. 그것만큼 비열한 짓도 또 없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남의 아픈 구석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그런 사람이죠. 에이, 비열하죠 그거. 나이 들어서는 반드시 버려야 행복해지는 것들. 세 번째, 비교하는 습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관이 있다면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행복한 순간, 맛있는 음식, 새로 산 물건 등만을 올리는 그 페이스북을 보다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보다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비교하는 짓을 멈추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갖고 있지 않은 것에 그 집착하면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친구들과 소통을 하기보다는 페이스북에 자기 자랑질만 하는 사진들을 올리는 패친과는 일단 절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진 많이 올리는 사람은 사실
잘 살고 행복해서 울리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굉장히 열등감에 빠진 사람임에 분명하거든요. 그것을 벗어나려고 과장해서 울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면 자신의 인생과 목표에 집중할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대중을 상대로 인생 상담하는 유명한 스님이 계신데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분 말씀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행복해진다나? 아, 저는 그 스님께서 그게 행복해지는 방법이라고 설명하는 걸 보고 와, 완전 맛이 갔습니다. 아주 실망, 대실망했어요. 아니, 종교 지도자라는 분이 고작 불행을 떨쳐내는 방법으로 남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라는데 그 실망하지 안 실망합니까? 남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는 것은 열등감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는 반드시 버려야 행복해지는 것들. 네 번째, 자격지심. 자격지심과 열등감. 남 앞에서 의기소침해지고 쪼그라드는 것은 뭐 비슷하지만 한 발 더 들어가면 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열등감이라 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신이 뒤떨어졌거나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만성적인 부정적인 감정이고요. 자격지심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스스로 미흡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조금 다른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이제 이해하시겠죠? 남과 비교해서 느끼는 감정이냐 아니면 자신의 판단에 그러하냐 뭐 이 차이인데 자격지심이 뭐 보다 포괄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통점이라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시자고요. 사회에 나와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 키워내며 이만큼 잘 지내온 것도 대단한 일인 거예요. 내가 뭐 돈을 꿔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부탁을 하려는 것도 아닌데 뭐 친구 앞에서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단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꿋꿋하게 살아온 스스로를 평가절하면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지금 이 자체만으로도 아주 훌륭하거든요. 여러분들은 훌륭하신 거예요. 그러니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자부심을 느끼게 아주 충분한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반드시 버려야 행복해지는 것들. 마지막 여섯 번째, 망설이는 습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하고,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배우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만들어서 먹거나 사 먹으면 되는 겁니다. 가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냥 떠나고,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먼저 연락해서 만나고, 사과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괜한 자존심 세우지 말고 먼저 머리 숙여 사과하면 생각보다 아주 쉽게 문제가 풀리거든요. 관계도 회복되고요. 망설이면 두려움만 더 커지고 뭐 하나 되는 일도 없고 마음만 불편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만 아니라면 가는 대로 즉각 해치우면서 사는 게 훨씬 속편합니다. 실수할까봐, 실패할까봐, 그걸 또 다른 사람이 보면 또 뭐라 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또 진도를 따라가지 못할까봐, 먼저 연락했다가 거절당할까봐 그러면서 망설이고 또 망설이고 그냥 소가리를 합니다. 생각 오래 하고 많이 한다고 해서 그거 절대 신중한 거 아닙니다. 신중한 것과 겁 많아서 망설이는 것과는 우리 좀 구분념하고 살자고요. 망설이는 습관만 없애도 우리 인생 훨씬 가볍고 아주 활기차지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떠오른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망설이지 말고 해치우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